1982년 새해에도 체육 한국의 명예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열심히 뛰면서 필승의 집념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는 88년 서울 올림픽과 86년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를 내다보면서 짧게는 오는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 대회에 대비해서 국가 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닦고 있습니다. 11월 뉴델리 대회에 우리는 21개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아마추어 권투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라이트플라이급의 허용모 선수 등 11체급 우승자가 가려졌는데 이들은 제5회 인도네시아 대통령컵 쟁탈 국제 권투 대회와 제10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제3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제2회 한일친선 주니어 빙상대회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두 나라의 국민학생과 중학생 69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한윤재, 노지수, 조희선 선수 등이 500m와 15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